켜진 거예요. 안녕. 이게 일본 계정이죠? 네. 아이고, 우리 일본 스태프분들께서는 방송에도 나와주시네요. 아, 오케이. 그러면서 한번 들어오고 계신가요? 네. 하면 한 10초만 있다가 이제 한 10분 다 들어오시면 2 8 3 6 5 4 계속 들어오고 계셔 지금 600분 701 이제 자 인사해주세요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 드립 스테이션 안녕하세요 스마입니다. 와우 저희가 왜 켰죠? 라이브를? 왜 켰죠? 인스타 네. 라이브를 왜 켰어요? 왜 켰죠? 왜냐면 저희는 인스타니까요. 와 여기서 아~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또 릴리스 이벤트 오늘 또 일본에서 오늘 오사카에서 릴리스 이벤트를 하는데 오늘 뭔가 많은 팬분들이랑 또 이렇게 소통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어요. 오늘 이벤트 장소에 많이 오셔서 저희 세 명뿐만 아니라 저기 나머지 여섯 명도 대기실에 있는 여섯 명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. 뭐 태양 씨 네. 저희가 어제 도쿄에서 또 네. 이렇게 첫 이벤트를 하고 오늘 두 번째잖아요. 그렇죠. 어때요? 네 일단 또 일본 또 여러 이제 도시에서 팬분들 또 만나는데 어제부터 이제 팬분들 만나기 시작했어요. 네. 되게 너무 즐겁게 만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터치도 하고 하이터치도 하고 너무 맞아요.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맞아요. 또 오늘 또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. 미리. 네. 피형 씨. 예. 이제 오늘 오사카 끝나면 내일 나고야가 마지막이에요. 네. 나고야. 어때요? 기분이? 일단은 어제도 너무 재밌었고 해가지고 네.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저희 당장 또 몇 분 후면은 네. 바로 이제 이벤트 시작이라서 네.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도 도쿄, 오사카, 나고야 이렇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일본에 계신 판타지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또 찾아오시는 해외 팬분들 함께 보니까 네.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휘영 씨가 또 공지사항이 있다고 그렇죠. 네.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RPM 싱글 네. 릴리즈 이벤트가 끝나면은 네. 또 금방 11월 달에 저희가 좀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. 뭐죠? SF9 니센 주큐 퍼스트 홀 투어. 와! 와우! 네. 와우! 시간은 이제 그 날짜는 주이치 네. 같이 니주로 쿠니치 카나가와 켄민호루. 네. 오케이. 이거 한 다음에 주이치 같이 니주 나나니치 NHK 오사카 홀 그리고 주이치 같이 니주 쿠니치 나고야 홋카이도 이렇게 세 군데 홀 투어를 저희가 해요. 오. 그래서 많이 와주세요. 재밌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. 네, 오셔가지고 많이 즐겨주시고 또 저희 판타지 분들 재밌게 잘 오시니까 한번 같이 즐겨봅시다. 와우. Let's get it. 네, 이렇게 또 홀 투어가 처음인데 네.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이번에 또 홀투어가 또 처음인 만큼 그렇죠. 네 이번에 준비 제대로 해서 홀투어에서 여러분들 좀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 홀투어에서는 복근 공개가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형은 준비는 항상 되어 있었죠. 준비는 되어 있었죠. 네 준비는 항상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막 공개하는 게 아직 난 빨래판인 줄 알았잖아. 네, 나 아직 깜짝 놀랐어요. 빨리 빨 뻔했어요. 네, 저는 부끄러워서 네 일단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또 네. 태양 씨 같은 경우는 또 저희 팀의 일본어를 또 그렇게 잘하시잖아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항상 되게 고마워요. 항상 일본에 오면 저는 안 고마워요. 휘영 씨는 늘 고맙고 태양 씨는 일본에 오면 더 고맙고 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. 아무튼 저희 홀투어 아무튼 잘할 테니까요. 많이 와주시고 오늘 릴리스 이벤트도 많이 와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그럼 지금까지 SM9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이따 봅시다. 중요한 건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얼른 봐요. 저희는 준비하고 오겠습니다. 빠이.